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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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인의 김작가, 김작가의 김시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서울 스칼라디움 예식장인데 이쁜 엄마와 애기, 이쁜 애기가 이거 왔어요. 어? 너 몇 살이야? 몇 살? 몇 살? 어? 몇 살? 맛있어? 작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먹고 싶나? 어머니, 그러면은 스칼리듬 예식장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남편 군대 동기분 결혼하셔가지고. 아, 남편 네. 군대 동기분이 결혼하셨어요? 네네. 저 남편 동기분이, 군대 동기분이 많이 친하신가 보죠? 근데 예식장에 안 들어가시고 어떻게 여기서 밖에서 기다리십니까? 아, 아기가 막 말하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아직 예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가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잠깐 예. 나왔어요, 아기가. 아, 예, 예. 그러면은, 김작가, 김시인인데, 혹시, 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를 어떻게 한번 생각하세요? 시. 시요? 예, 예. 재미가 없는가요? 따분한가요? 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예. 요즘은 모르긴 하지만, 예전에 막 학교 다닐 때, 예. 시간에 시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독자분은 그러면은 시는 외우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너무 재밌고 그 육개상태 통계처럼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시를 그리워하나요? 저는 어렵긴 한데 예. 그래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어떤 시를 많이 적는가요? 만약에 시를 적으면요? 약간 제가요? 예, 예. 일기 쓰듯이 쓰는 거죠. 아, 그러시는구나. 요즘에 학생들한테 너무 주입식으로 너무 시라든지 인생 사는 거에 대해서 공부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또 인생살이를 너무 이렇게 목표도 정확히 없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대학교만, 서울대학교만 외치고 일동주의를 생각하니까 시는 뒷전에 물러나고 사람들은 정세에 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김작가, 김시인은 시를 통해서 놀이를 풀어가고 또 시와 놀이와 같이 아이들하고 놀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 일반 또 이렇게 또 기업 또 회사에 다니신 분들하고 같이 시를 통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하면서 토론도 하는 방식으로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저희 시를 낭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 프로그램에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제가 서울대학교에 지금 의뢰를 했는데 일단은 서울대학교에서 하시는 말씀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한번 기획안을 한번 보내보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예 저는 서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류대학도 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시집도 많이 읽은 거 아니라요. 그런데 저는 머리에서 필름에 스쳐가면서 시가 너무 재미있다는 것을 너무나 재미있게 있더라고요. 잠을 안 잘 정도로 시가 재미있고 시는 외우는 게 아니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그러면은 아이한테 바라는 게 있는가요? 이쁜 아기한테? 아니요. 그냥 건강하게 예. 잘 자라주는 게 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게 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오시아 예? 오시아요? 오시아 시아야 엄마 너무 이쁘고 너 건강히 자라달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시아야 우리 시아 아 시아는 좋겠다.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하잖아. 나도 너처럼 엄마가 아기 때 있잖아 계셨대. 아직 너무 아기라서 먹는 거예요. 아 예예 예.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애기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